순천 역세권이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을 도심과 연결하는 생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 중 하나인데요. 이웃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서 색다른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패스형 철도 여행 상품 네일로의 성지였던 순천역 주변은 역전시장 쇠퇴와 함께 역세권 전체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생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KTX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역 건너편 안심거리 500m를 지나 동천 테라스에서 배를 타고 정원박람회장 호수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지와 정원을 도심으로 확장한다는 순천시의 계획이 실현되는 중간지대가 바로 순천 역세권인 셈입니다. 34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역세권 마을 단위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태수도 순천의 콘텐츠 마케팅 천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에 개관할 역세권의 랜드마크 생태 비즈니스 센터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역세권 도시재생에 참신한 아이디어는 역전 사람들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해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회복시킨 점입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다 만나게 됐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만나고 나서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극장이랄지. 역전시장 상인들이 환자 대부분이라서 순천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병원. 프랑스에서 농사를 배우러 순천에 온 청년. 청춘 창고 창업자 등 14명의 주민 인터뷰가 담겼고 10월에는 2권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이 역세권의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게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순천 국가정원을 가든 순천 구도심을 가든 신도심을 가든 모든 그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순천 역세권이 재개발이 아닌 진정한 도시재생으로 성과를 내면서 순천만 생태 관광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